지하철, 광역전철, 수도권, 운행이 일부 지금, 감축이 됐죠. 지금 교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양쪽에서 얘기하는 쟁점 중에 중요한 게 뭔지, 이런 부분들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철도노조 좀 연결해 볼게요.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업 이후에도 지금 교섭은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오늘까지 교섭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건 파업은 파업대로 하면서 뭐 대화는 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대화의 핵심이 이제 정부가 대화에 나서는 건데요. 네. 정부가 아직까지 대화에 나서고 있지 않아가지고 국민 불편이 계속되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정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특별히 저희들한테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고 있고요. 어제 네. 우리 김현미 장관이 철도노조 네. 파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는데 네. 저희들 요구가 무리하다는 예. 것과 함께 노사가 원만히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그동안 노사 교섭으로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다 정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이어서 저희들이 노정 간의 대화를 네. 요구하고 있는데 그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여쭤볼게요. 김현미 장관이 얘기한 무리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일단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3조 2교대죠? 예, 3조 2교대, 4조 2교대로. 4조 2교대로 바꾸는데 인력이 예. 4,600명이 예. 필요하다. 예. 그런데 그 정부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노동시간이 39시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인원을 늘리면 31시간 일하게 된다. 이거 무리한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저희 철도노조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여가지고 네. 왜 그렇게 나왔는지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노동계가 31시간 요구를 하고 있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이 노동시간 개념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던지 네. 아니면 노조를 비난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지 네.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숫자는 왜 나온 거예요? 예, 이제 한국 사회가 법적으로 주 40시간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주 40시간제는 통상 그 주말 휴일을 포함한 개념인데 관공서 휴일이라든가 또 별도 휴일들이 있습니다. 네. 이 시간을 빼면 주당 실제로 그 소정 근로시간이 나오는데요. 지금 네. 우리나라의 320인 이상 사업장 평균은 35.3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그 근무 기준 개선 요구를 하고 있는 35.8시간입니다. 이게 평균보다도 지금 적은 시간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31시간을 라고 얘기했는지 저희도 정말 알고 싶은 그러면 있습니다. 31시간이 된다는 게 예. 구체적으로 어떤 계산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지는 지금 네. 노조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상황이네요? 전혀 뭐 지금 저희들하고 만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조차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39시간에서 31시간으로 주는 거라서 무리한 요구다. 이건 예. 나중에 이제 정부 쪽에 물어보도록 하고요. 예. 그럼 노조에서는 지금 4,600명을 요구하는 게 예. 그럼 결국 지금의 노동시간이 길다라는 뜻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3조 네.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가려면 네. 한 개조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 3개조인데 그럼 한 개조에 필요한 인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교대 근무를 지금 1만 명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산술 계산으로 하더라도 3천 명 이상이 필요한 것이죠. 한 개조를 늘릴 때. 그런데 예. 이제 저희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됐거든요. 그분들의 근무 체계가 굉장히 열악해가지고 그분들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4천 명 이상이 나온 거고요. 예. 이 수치는 그 3일 휴게 법인의 연구 용역을 철도공사에 진행했는데 3일 휴게 법인에서도 4,100명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노조하고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다만 노조가 지금 4,600명 필요한데 이걸 전부 다 신규 지원해달라 네.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예. 노사가 이미 합의한 것도 철도공사 내부적으로 인력 운영을 개혁해서 예를 들면 관리 지원 인력을 현장 인력으로 돌린다든가 네. 지금 임금 피크제 직원들의 경우에 이제 직무 부여가 조금 적정하게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통해서 자체 해소할 수 있는 해소하고 그 못하는 부분을 이제 증언을 하자고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 3조 1교대 4조 2교대로 바꾼다는 거는
예. 작년에 합의가 된 부분입니까? 예, 예. 작년에 노사가 합의를 했고요. 이거는 저희 철도공사 노사만 합의한 게 아니고 예. 주 52시간제 정책에 따라서 교대제 개편이 공기업 내에서 쭉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미 예. 우리 같은 궤도 사업장인 부산교통공사나 서울교통공사도 사주 2교대 전환을 합의하고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청취자분들 위해서 예. 그거를 간단하게나마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3조 1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바꿔야 예. 되는 이유가 뭔지,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건지, 뭐 이걸 예. 이게 설득이 돼야 되잖아요. 예, 예. 두 가지가 이제 핵심적으로 있는데요. 하나는 예. 3조 2교대가 이제 주간, 야간, 비번, 휴무 이런 형태로 근무 형태가 짜여져 있는데 예. 그 근무 형태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 특정 달에 예. 주 52시간을 못 지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 그래서 이것을 4조 2교대로 바꿔서 그 부분을 해소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야간 연속 밤샘 근무가 작업자들한테 굉장히 피로하게 되고 예예.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어떤 차량 정비라든가 열차 운전에서 문제가 생겨서 네. 바로 또 시민들의 어떤 안전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주 52시간제를 지키고 네. 작업자와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교대제 개편을 합의하게 된 예. 것이죠. 또 추가한다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네. 노동자들의 일가정 병립 이런 것도 같이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코레일 사측에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는 예. 사실을 좀 말씀을 청취자분들께 드리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요. 이 예. 지금 총파업 그 찬성률이 낮아요. 역대 두 번째로 낮다고 하지 않습니까? 53.88%. 예. 예. 그리고 이게 뭐 여론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기사에 달린 댓글들, 파업 기사에 달린 댓글들 이런 걸 제가 쭉 보니까 예. 여론이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지금 철도 노조에. 예. 이런 부분들, 이게 파업이 오래 갈 수 있겠냐. 이게 노조가 좀 무리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역대 쟁행위 찬반 투표 찬성률을 이제 비교할 때 네.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이전에는 파업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대부분 쟁행위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상 쟁행위 찬반 투표라는 건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 찬성률이 높이는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이번에는 경고 파업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무기한 파업을 일주일 앞두고 진행한 이제 파업 투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참석률이 좀 떨어졌다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정부하고 대화를 통해서 네. 풀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어떤 의사도 일부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점 때문에 사실은 총파업 돌입 전에 네. 합의 타결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예 정부가 안조차 제시하지는 않은 상황에서 특히 뭐 더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조합원들이 격앙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저희들이 볼 때 투쟁 동력은 더 이제 강화됐다. 찬반 투표 결과와 다르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이제 그 댓글과 관련 저희들도 이제 보는데 네. 사실 댓글을 주로 다시는 분들이 되는 측면이 많이 있어서 좀 약간 편향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39시간, 뭐 31시간, 뭐 4조 2교대, 뭐 3조 1교대, 뭐 4,600명, 이거 무리하다, 아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주장하는데 저쪽에서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다. 지금 서로 네. 그러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럼 서로 앉아갖고 대화해야 되는데,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예. 아, 그래서 저희는 지금 뭐 계속 제가 어제도 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네. 정말 서로 오해가 너무 큰 것 같고 네. 총파업을 빨리 마무리해서 국민 불편을 조기에 없도록 하겠다는 것 똑같은 입장이라면 네. 빨리 만나서 그 상호 오해를 풀고 네. 또 그리고 빨리 파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네. 지금이라도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형식의 구애 받지 않고 네.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측이나 정부나 누구나랑 다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말에는 파업은 이어지겠네요. 예, 뭐 가급적이면 주말 안으로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 예. 조상수 네, 철도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11월 22일 금요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타파 기자 김경래였고요.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날 돌아오겠습니다. 아침 7시 25분 돌아옵니다.